저는 이 땅에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절박한 심정으로 킬체인 대북 선제 타격, 남북 평화 시스템을 깨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유세와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조언과 자문을 하기 위하여 김건희와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인사청탁, 국정농단하는 것을 바로 목전에서 목격을 하고 그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처럼 문고리 3인방 같은 4명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오늘부터 언론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들의 죄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늘 조모, 유모, 정모, 장모 이런 행정관의 이름을 여러분 매스컴에서 들으셨는데 궁금하다는 분도 많고 이제는 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연경 화장, 그리고 가장 최측근 비서 유경옥 비서, 정지원 비서, 그리고 남자 행정관 장동진 비서, 이 네 사람이 바로 문고리 3인방 같은 역할로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지금도 권력을 비호하면서 지난 하와이행, 미국행을 간 이후에 매일같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김건희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조중동 언론을 활용해서 지금도 거짓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는 이 네 명의 행정관들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과 허위와 가식으로 자기들의 주군들을 변호한답시고 온몸으로 권력을 비호하는 비굴한 모습을 저는 똑똑히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실명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복도 대기실에서 선물꾸러미를 세 개를 들고 접견하러 대기했던 사람들이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고 경호원이고 장모 행정관이라고 하는 이 궤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그 선물 쇼핑백 안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보고할 순방 계획서가 서류철들이 새 가방 안에 담겼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맞지도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내용임을 저는 폭로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일급 문서를 어떻게 행정관이 종이 쇼핑백에 담아서 그 30분 거리가 넘는 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대통령과 영부인만 경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정관도 대통령 경호하듯이 경호원이 행정관을 경호하면서 다닌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부부는 당장 퇴진하고 탄핵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반복으로 항상 자진사퇴할 것을 저는 권유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진사퇴하라! 사퇴하라! 여러분 이제 이체 양명준은 김건희의 비선 실세 세력들이 이 국정에 작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요 사건들입니다. 이 이체 양명준와 더불어 또 제가 세 가지 윤석열 김건희의 혐의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체 양명준 말고 또 뭐가 더 있냐? 대사약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대사약 할 때 대는 대통령의 지난 총선에서 관권선거 그 다음에 선거 중립 위반 이런 혐의들을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그것을 묵과하고 덮어두고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면으로 올라서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탄핵의 요소로 분명히 적시할 것을 저는 천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사이비 무속인들의 국정 개입과 이권 개입 천공과 건진법사라고 하는 두 사이비 무속인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이 됐고 이권을 개입을 하고 이런 모습들 저는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국정조사 특검 또 청문회를 해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매일 쓰러져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만취 상태를 영어로 블랙아웃 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시간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고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절명한 것만 대통령 유고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에 3시간만 빠져도 이것은 유고 상태인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음을 경찰들과 경호원들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물 주사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쌍으로 맞고 있다고 하는 제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 이것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소상하게 이것도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이체 양명주와 더불어 대통령 총선 관권 개입 사이비 무성인의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것을 이체 양명주와 더불어 낱낱이 소상하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우리 이체 양명주에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최수근 해병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